네, 여긴 다시 강구 축구장입니다. 2011 대구 눈높이 전국 중등축구리그. 이번에는 서울 용마중학교와 경북 포철중학교의 16강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본 말씀에 백강현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용마중학교와 포철중학교의 16강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게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 서울 용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하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이에 상대는 경북 포철중학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데요. 하얀색 상의 하얀색 상의 검은색 하의를 입고 오늘 경기 임하겠습니다. 서울 용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 지역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이곳 왕주왕전에 참가한 팀인데요. 또 이에 맞서는 경북 포철중학교 역시 경북 지역에서 권역 1위를 차지하고 이번 왕주왕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포철중 같은 경우에는 18경기에서 17승 1무라고 이렇게 할 만큼 패가 네. 0패입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패가 없는 팀인데요. 네. 과연 이번 왕주왕전을 통해서 초중고리그 첫 패를 당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뭐 이미 김동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상암에 가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양팀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용마중학교입니다. 골키퍼 백선민, 백종인, 이종학, 최영우, 한중규, 유석현, 이동욱, 장영진, 고나단, 박광윤, 임기훈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장민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포철중학교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임충실, 성민재, 박재섭, 이상기, 전상호, 황희찬, 박찬길, 권기표, 서정현, 조유환, 김로만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김동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포철중의 김로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남아공 월드컵을 대비해서 만들었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선수인데요. 네. 상당히 유명세도 있고 실력도 갖춘 선수죠. 네. 오늘 감독에는 주심의 류상구 씨, 부심의 우창민, 김정원 씨, 최강호 대기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용마중 단독 골판인데요. 골판에 들어갑니다. 잘 봤습니다. 연결한 볼. 17번 고나단. 아, 돌파 좋은데요. 하지만 수비의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이 용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64강전에서 경기 통진중학교에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또 32강전에서는 강원 학성중학교에 3대2 승리를 거두고 오늘 16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포철중학교 같은 경우는 64강에서 전남 장흥중학교에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고요. 32강전에서는 울산 남창중학교에 3대0 승리를 거두고 오늘 16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팀 다 64강전에서는 이제 승부차기 끝에 뭐 힘겹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상당히 신승을 거뒀는데요. 32강전에서는 이제 용마중 같은 경우에는 주포인 박강윤 선수가 간다 흐름을 그대 슛 들어갑니다. 포철중학교 경기 초반부터 선취 득점을 올립니다. 서정현 선수의 선취 득점. 아, 지금 키스카 같은 슈팅으로 바로 득점을 성공했는데요. 네, 15번의 서정현 선수가 크로스된 볼, 상대 수비 맞고 흐르는 볼을 차분하게 오른발로 잘 밀어넣으면서 선취 득점을 올립니다. 15번의 서정현. 이른 시간에 골이 터지게 되면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전반 약 4분가량에 서정현 선수의 선취 득점으로 포철중학교가 1대0 리드를 잡아갑니다. 다시 한번 포철중학교 오른쪽 사이드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비에 태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수비가 걷어낸다는 볼이 골문을 향해 달려들어가던 서정현 선수의 오른발에 그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포철중 선수들로서는 더욱 자신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용마중 선수들은 이제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선수들 같은 거는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용마중 선수들은 좀 시작하자마자 아주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시 한번 포철중학교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히려 한 골을 뭐 먹히면서 더 각성 효과로 인해서 더 플레이를 좋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두 팀 다 권역리그에서 뭐 60점 이상을 득점할 만큼 상당히 뭐 득점력이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다량 득점으로 예상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진영의 상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잡아가는 포철중학교입니다. 11번의 박찬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할 준비. 잘 준비를 하는데요. 네, 박찬길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9번의 전상우 선수가 어떤 변칙적인 플레이를 할 것도 예상이 네, 되는데요. 직접 슈팅할 때 보였네요. 근데 왼발 슛! 하지만 수비 병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박찬길 오른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왼쪽에 있었던 전상우 선수에게 한번 열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죠. 다시 한번 용마중학교 수비가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공 걷어냅니다. 지금 전반 워낙 초반부터 선취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선수들 채 몸이 풀리기도 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포철중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한번 용마중으로서는 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리듬을 바꿔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도 역시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잡아가는 포철중학교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은 찬스인데요. 예, 저 정도 위치면은 박찬길 선수가 다시 한번 직접적인 슈팅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상대 공격수 포철중학교 황희찬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상대 수비수가 황희찬 선수를 무리하게 막하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등리그 감독들이 뽑은 중등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 황희찬 선수가 공을 잡게 되면 네. 용만중 선수들은 상당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다시 한번 박창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도 상당히 직접 슈팅하기 용이한 위치인데요. 뭐 좀 전에 상황에서 수비벽을 맞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왼발로 그리고 슛! 다시 한번 수비벽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달려든 토 오른발 슛! 골대! 들어갔어요! 또다시 득점 올리는 포철중학교! 9번의 전상우! 전상우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11번 박창길 선수의 프리킥이 수비 벽 맞고 나온 것을 전상우 선수가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을 연결한 볼 골포스트를 맞고 그대로 골만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뭐 직전 프리킥에서 전상우 선수에게 한번 열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했는데 또 전상우 선수에게 이렇게 찬스가 연결이 되네요. 네, 전반 채 10분이 되기 전에 두 골을 앞서 나가는 포철중학교입니다. 용마중으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길게 연결해봤지만 그대로 골키퍼 김로만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김로만 재빨리 왼쪽으로. 하지만 선수들은 두 골을 허용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경기 시간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은 많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겠죠. 방금 전에 전상호 선수의 슈팅은 상당히 멋진 슈팅이지 않았습니까? 예. 빨래줄 같은 슈팅이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는 포철중학교입니다. 지금 중등리그 왕중왕전 베스트 골이다 할 만큼 상당히 멋있는 슈팅이었는데요. 네. 용마중학교 길게 걷어낸 볼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골 경합. 이번에는 포철중학교 15번 서정현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용마중학교 프리킥. 네, 용마중 같은 경우에도 서울 동부권역리그에서 이제 18경기 11득점을 한 박광현 선수나 네. 18경기에서 10득점을 한 장영진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을 통한 한번 득점 루트도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장현진 선수나 박광현 선수 상당히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충분히 용마중학교도 초반에 2실점을 했지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용마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리저브 관리를 잘하는 팀으로서 이제 부재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면모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두 골을 허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선수들이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돌파 좋은데요? 연결 좋았고요. 10분만 고나단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접고 들어가는데요. 잘 접었어요. 하지만 수비 발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공격수로 하는 용마. 고나단에게 연결합니다. 고나단 가운데로 연결. 다시 슛! 하지만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기습과 같은 슛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양팀 경기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매서운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노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봐서 그런지 상당히 친근감이 드는데요. 네, 상당히 이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또 혼혈 선수지 않습니까? 프로축구팀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강수희 선수가 있겠고요. 네. 예전에 조금 오래 전이지만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출신인 장대일 선수 역시 혼혈 선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좋은 선수들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나라의 좋은 골키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연결해준 볼 황희찬
가운데로 몰고 들어갑니다. 아, 짧게 연결 좋았고요. 좋았는데요? 왼쪽에서 돌파에 들어간 순간 이번에는 포초중학교 서정현 선수가 공을 무리하게 감싸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서정현 선수가 첫 번째 골을 기록한 선수인데요. 네. 예, 다소 그라운드가 미끄러우니까 손을 써서 수비를 제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방금 전에 하지만 그 전에 황희찬 선수의 패스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공간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역시 중등리그 감독들이 뽑은 중등리그 최고 선수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아, 힘든 순간 다시 한번 포천중학교 공 빼냅니다. 앞으로 길게 내준 볼. 아,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오른쪽 사이드에서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상대 수비가 한 발 먼저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공 퍼서 걷어냈습니다. 최용 선수 이제 집중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용마중 선수들로서는 아무래도 포철중의 공격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네. 이제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실 앞으로 조요한에게 조요한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수비가 한 발 먼저 공 걷어냅니다. 아, 지금은 너무 빨리 이렇게 처리한 경향이 있거든요. 네. 주변에 막아주는 선수가 없었는데 전방 쪽으로 이제 처리를 했어도 좋았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죠. 다시 한번 임충실.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요하게 상대 오른쪽을 공략하는 포철중학교. 조요한 앞줄을 연결하는 순간 하지만 심판이 깃발 올라가면서 업사이드 선언됐습니다. 지금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는데 네. 다소 약간 앞선 면이 있었죠. 네, 지금요 전반 12분 흘러가는 상황 경북 포철중학교가 서울 용마중학교의 2대0 두 골의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용마중의 장민석 감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스타플레이 출신인데요. 네. 이제 과거에 청소년 대표, 또 유니버시아 대표, 또 동아시아 대표를 거쳐서 이제 프로에 전북현대에 1순위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네.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용마중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런 스타플레이어 감독이 이제 이끄는 팀답게 용마중으로서도 이제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초반에 뭐, 상대 포철중학교 2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 용마중학교도 권역에서 1위를 차지했고 또 이렇게 16강까지 올라온 팀이니만큼 정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득점을 노려보고 또 상대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뭐 왕중왕전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권역리그 왕들이 만나서 좌우를 거르는 네. 왕중의 왕을 뽑는 그런 대회거든요. 네, 이상규 왼쪽 연결해준 볼. 다시 한번 황희찬 왼쪽으로 돌파에 들어간 순간 이번에는 황희찬 선수의 무리한 돌파가 나오면서 오히려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도 내심 골 욕심이 날 거예요. 네, 주변 동료 선수들이 시작하자마자 두 골을 올려줬기 때문에요. 예, 전전방에 있는 황희찬 선수 역시 득점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다부진 모습의 황희찬 선수인데요. 뭐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플레이 스타일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파워 넘치는 파워풀한 선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용마중학교 수비진에서 다시 한번 공을 돌리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을 해봤지만 패스미스 포철중학교 황희찬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오른쪽 비어있는데요. 자, 용마중 공격 선수들이 들어가주는 이제 이동우. 타이밍이 너무 이제 늦은 게 이동우.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이렇게 남는데요. 앞쪽으로 연결하는 포철. 박창일. 가운데 황희찬에게. 황희찬 가운데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패스 좋아요. 박창일에게. 박창일. 아, 끝까지 비추고. 자, 만족 슈팅. 그대로 헤딩. 하지만 헤딩 한번 상대 수비 못 맞고 코너 아웃됐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백선민 선수가 상당히 네. 당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박창계 선수가 상대 골키퍼 백선민 나온 것을 보고서 잘 제쳐내고 가운데 크로스 연결해준 볼 헤딩까지 잘 연결이 됐지만 상대 수비 몸에 맞으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지만 백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에게 각도를 주지 않는 것이 슈팅에 각도를 주지 않은 것이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번에도 실점을 했다면 용마중학교 입장에서는 경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었거든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전력을 다해서 막았을 거예요. 네, 안쪽 크로스 한 볼 수비 못 맞고 다시 사이드라인 아웃됐습니다. 포철중학교 다시 한번 드로인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연결한 볼 이상기. 오늘 경기장 상당히 미끄럽고요. 그리고 네. 지금 날씨가 상당히 뭐 춥다고 할 만큼 추워졌기 때문에 선수들은 계속해서 임춘실 안쪽 크로스? 네. 체온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또 비까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앞으로 걷어낸다는 것이 임춘실. 앞에 황창길에게 연결합니다. 하지만 황희찬의 다리에 맞으면서 이번에는 용마중학교의 골키기 선언됐습니다. 지금 포철중학교에서는 이 박창길과 이상기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서의 플레이가 상당히 매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델 패스가 상당히 좋고요. 공간 침투 패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포철중의 김노만 선수가 다소 네. 공이 연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네. 보면 심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용마종으로서는 더욱더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분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이번에는 오히려 공격하던 조유한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용마중학교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시청하시는 팬 여러분께서도 이 김로만 선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로만 선수 하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네. 많이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네. 선수들 간에 뭐 팬도 많이 생기고요. 네. 관심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고등리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뭐 팬들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워낙 벌써부터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연령별 대표를 뛰는 선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앞쪽으로 연결해준 볼. 이번에는 앞으로 연결하는 순간 포철중학교 4번 성민재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성민재 선수 저렇게 파울을 한 다음에 이제 사과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저런 매너 있는 모습이 우리 한국 축구가 더욱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이렇게 네. 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파울은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또 페어플레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연결해준 볼.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아, 세컨볼에 대비하고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네. 용마중으로서는 공격 숫자를 늘리지 않는 게 이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쪽 박창길을 앞으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황희찬에게 연결된 순간 선심에 깃발 올라가면서 업사이드 선언됐습니다. 네, 용마중의 수비가 상당히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포철 중에 선수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가 잡았을 때는 이미 옵사이드의 트랙에 빠진 상태였죠. 용마중학교 본인 진영에서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연결해 준 볼. 하지만 수비 헤딩. 이상기 공 잡습니다. 이상기 선수는 이제 포철 중의 주장으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다시 한번 이상기. 가운데 있는 전상호. 오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전상호 선수인데요. 전상호 선수의 기술적인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됐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전상호. 이상기에게 수비 공간에서 패스로 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모습은 좋지만 자칫하다 보면 지금 볼 뺏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골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용마중학교 자, 슛! 수비 발맞고 이번에 수비 발맞고 오히려 골문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책골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는 용마중학교 9번의 임기훈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상대 포철중학교 수비에 발맞으면서 공이 굴절돼서 오히려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이번 세트피스 상황을 용마중으로서는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용마중학교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네, 6번의 유석현 선수가 찰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유석현 선수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용마중 선수도 세트플레이로 한 골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또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짧게 크로스 한 볼. 하지만 수비기 태클로 공 걷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았는데 수비한테 걸린 것이 다소 아쉽죠. 네. 용마중학교 골키퍼에게 연결한 볼. 높게 뛰어준 볼. 지금 용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전반 초반부터 선수교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찬스예요. 좋아요. 고나단. 고나단. 하지만 수비가 먼저 공 걷어냅니다. 지금 박창기 선수가 수비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이제 커버 플레이를 잘해줬거든요. 가운데 이상기. 다시 우측으로 연결. 하지만 조유현 선수의 뒤에 발에 맞으면서 약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조유현 오른쪽 돌파 좋은데요. 하지만 수비가 공을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말씀드린 순간 용마중학교 선수 교대 있습니다. 3번의 한준규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요. 8번의 김재현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갑니다. 수비수를 뺌으로써 또 공격수를 투입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공격만이 최상의 방어다 이렇게 감독의 전략이 드러나죠. 네, 아무래도 뭐 전반 초반부터 두 골을 허용한 상태에서 경기를 임하기 때문에요. 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패배한다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또 골에 대한 욕심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내일까지 이곳 영덕에서 있고 싶어하지 뭐 짐을 싸서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팀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네. 사실 이렇게 16강까지 올라와 있는 팀이라면은 8강, 4강 우승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팀들이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욕심이 나죠. 네, 보철중학교 오른쪽 사이드에서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두 골을 선취 득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임하는 포천중학교이기 때문에요. 약간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 크로스. 수비 못 막고 나온 볼. 하지만 이번에는 공이 연결된 순간 선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요. 네, 용마중학교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골을 허용한 후에 용마중의 수비 라인이 상당히 네. 견고하게 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전반 시작하자마자 채 라인을 정비하기 전에 골을 먹혔기 때문에요. 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뭐 상대 선수의 슈팅이 네. 워낙 좋았죠. 네, 준비할 틈을 안 줬던 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상호 선수의 슈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궤적으로 슈팅이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 서클 부근에서 프리킥 이어가는 용마중학교. 네, 문전 가까이 붙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유석현 높게 뛰어준 볼. 하지만 머리 맞고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선수들이 뭐 헤딩 경합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다소 돌아가서 이제 세컨볼에 대한 대비해주는 선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용마중의 공격 시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거든요. 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헤딩 경합에 세 선수가 겹쳐 있었거든요. 세 선수가 모두 굳이 경합을 해줄 필요는 없었고 뭐 주변 선수들은 떨궈지는 볼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헤딩 경합. 용마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제공권이 좋습니다. 오른쪽 고나단에게 연결하는 순간 수비가 도중 차단. 앞에 조용현에게 연결합니다. 이번에 태클이 조금 깊었던 것 같은데요. 역시 이번에는 용마중학교 33번 백종인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황희찬. 예, 바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황희찬 선수가 잘 내려줬습니다. 왼쪽 박찬길에게. 박찬길 올려줘야죠. 크로스. 하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아, 박성민 골키퍼 잘 나와줬어요. 재빨리 왼쪽으로 연결해준 볼. 앞쪽에 김재현 선수. 김재현에게 연결을 합니다. 교체 투입팬이 들어온 김재현 선수인데요. 김재현 선수에게 연결된 순간 공의 스피드가 너무 죽었거든요. 다시 한번 조용현. 조용현. 이번엔 가운데로 연결하는 순간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우측에 고나단에게. 고나단. 자, 잘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2대1 패스를 시도해왔는데요. 마지막에 패스가 약간은 방향이 맞질 않았습니다. 김로만 길게 올려준 볼. 헤딩 패스. 황희찬. 왼쪽 사이드 돌파에 들어갑니다. 황희찬 선수 돌파 보세요. 빠른데요. 하지만 공이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뭐 파워풀한 돌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도 박찬길 선수의 헤딩 연결. 또 황희찬 선수가 재빨리 사이드 돌파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공 잡는 포처. 이번에 지금 역습이에요. 좋아요. 역습 찬스 잡는 용마. 앞으로 연결. 이민환에게 연결하는 순간. 하지만 이번에도 선심의 깃발이 올라오면서
임기훈 선수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제 업사이드 선언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뭐 지금 시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옵사이드가 선언됐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플레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용화중학교 입장에서도 전반 초반에 2실점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잘 공격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로만 선수가 킥을 준비하는데요. 멀리 올려준 볼. 헤딩 연결. 한번 뒤로 연결합니다. 앞에 박찬길. 가운데로 연결한 볼. 아, 잘 봤어요. 앞쪽으로 연결을 해봤지만 마지막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아, 지금은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조유한 선수가 돌아들어가는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 아, 다소 패스가 잘 연결되지 않았죠. 마지막에 정말 멋있는 장면까지 연출될 수도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용마중학교 왼쪽에서 사이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예의치 않은 볼. 뒤에 수비 라인으로 공 연결합니다. 전반전 약 지금 26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포철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미난 이런 뭐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이제 포철중의 김동현 감독이 네. 과거에 전남 장흥중의 코치를 했습니다. 네. 64강전에서 이제 전남 장흥중을 만나서 네. PK 끝에 승리를 하고 올라왔죠. 네, 어떻게 보면 친정팀을 상대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뭐 지도자 첫 수업을 받았던 전남 장흥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김동현 감독으로서도 이 운명의 장난에 상당히 뭐 난감했을 거예요. 네. 방금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김로만 선수가 공을 잡는다는 것이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빠뜨리면서 약간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길게 연결해준 볼. 뭐 이런 경기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골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수중전인 만큼 선수들이 공의 스피드를 감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고나단이 돌파에 들어간 순간 포철중학교 수비수인 4번의 성민재 선수가 공을 길게 걷어냈습니다. 앞쪽 드로인 연결. 하지만 네, 이번에는 포철중학교 드로인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임기훈 선수가 한번 연결해봤는데요. 포철중학교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전상호 잘 돌아섰고요. 가운데로 연결. 하지만 컨트롤 미스. 다시 한번 김로만 골키퍼 나와서 공 잡습니다. 지금 김재현 선수가 끝까지 이제 골키퍼 앞에 가서 경합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저렇게 공격수는 조금 저돌적으로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희찬의 파울. 이번 같으면은 두 선수를 경합이 너무 좀 선수들이 약간 경합 상황에서 약간은 두 선수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네. 예, 주심이 이제 두 선수를 불러서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또 이럴 때는 심판이 잘 중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주심이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위원의 충돌을 방지하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길게 연결한 볼. 다시 한번 황희찬. 계속해서 용마중은 전방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다시 황희찬에게 연결 좋았고요. 황희찬 뭐 1대1 해라는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발 슛. 이번에는 약간은 각껏 마지막 트래핑이 길면서 각도가 약간은 좀 어려운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벤치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오른발로 했어야 되는데 네. 왼발 슈팅을 다소 무리수를 두고 했거든요. 네. 황희찬 선수로서는 동료 선수들의 골을 보고서 다소 욕심을 부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런 욕심들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공격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골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헤딩 차단하는 포철. 오른쪽 고나단에게 연결된 볼. 하지만 공이 약간 길면서 사이드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잡아놓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돌파를 하던가 아니면 잡아놓고 다소 약간은 템포를 죽여가면서 이렇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저렇게 바로 연결을 원터치로 해주게 된다면은 공의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황희찬.
짧게 연결해서 봤지만 수비 못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포초중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뒤로 짧게 연결해준 볼. 전상호 앞으로 연결. 이번에는 아 지금 태클이 네. 약간은 깊었는데요. 용마중학교 수비인 최영우 선수가 킥을 하는 순간 지금 포초중학교의 박찬길 선수의 태클. 예, 서정현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서정현 선수 발이 약간 높았습니다. 자, 서정현 선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약간의 이제 네.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지금 잘 일어난 거 보니까 아직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용마중학교 유석현 선수의 프리킥으로 경기 속행되겠습니다. 높게 뛰어준 볼 헤딩. 전상호 앞으로 연결. 조요한 오른쪽 사이드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용마중학교 수비 커버 플레이 좋았고요. 최영우 용마중 벤치에서는 이제 차분하게 하라는 주문이 들어갔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선수들이 조급해지는 마음이 보이니까 벤치에서 이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해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 연결해준 볼. 백종인 다시 한번 고나단 헤딩 연결. 수비가 다시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황희찬 뒤로 잘 연결해줬고요. 전상호 앞을 보고 연결해줘봤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네, 윙플레이어가 주로 이제 플레이를 할 때 네. 라인을 탄다고 하는데 고나든 선수가 너무 라인 위치에 가까이 있거든요. 네. 조금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벌려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조금 아, 더 썼으면 좋겠죠. 볼 잘 빼냈습니다. 아, 잘 봤어요. 연결해줘봤지만 마지막에는 수비 라인에 걸렸습니다. 상당히 방향은 잘 봤지만 다소 뭐 파워가 붙지 않는 바람에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네, 패스를 하는 순간에 또 몸의 중심이 약간 무너지면서 킥이 정확히 임팩트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 오늘 공이 두 번째 경기장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상당히 뭐 전 경기에서는 보지 못한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반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경기장 바깥으로 두 차례 공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포천중학교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드론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임충실 가운데 이상기에게 다시 한번 전상호 잘 봤어요. 네, 가운데로 연결 좋았고요. 박찬길 다시 한번 이상기에게 한번 이상기에게. 반대 전환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오른쪽에서 임충실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이종학 선수의 태클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포철중학교의 드로잉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용마중으로서는 9번의 임기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뭐 수비 위치로 들어왔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포철중으로서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나 이제 사이드 윙어를 이용한 이제 윙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한번 노려봐야죠. 전상호 앞에 조유한을 바라보고 패스를 연결해봤지만 패스가 조금 길어서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길게 골키 연결해준 볼. 빨리 역습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골키퍼에게 연결한 볼. 골키퍼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해준 볼. 하지만 트래핑이 길었습니다. 아, 고나단! 우측 돌파에 들어왔는데요. 수비가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포철중학교 골킥이 연결되겠습니다. 전반전도 지금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포철중학교 전반 초반에 서정현 선수와 전상우 선수의 골로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네, 박찬길. 아, 박찬길. 네, 돌파 좋은데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용마중학교 역습 찬스. 가운데로 패스 연결한 볼. 하지만 수비가 공 걷어냅니다. 이상기. 네, 잘 제쳤고요. 아, 지금 상당히 멋있는 개인기였는데요. 네, 이상기 단독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돌파. 하지만 마지막 돌파하는 순간 수비가 공 걷어내면서 포초중학교 코너킥 찬스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상기 선수가 센터 서클 부근에서부터 단독 돌파를 해 나갔는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돌파가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 상당히 먼 거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체력적으로 뭐 다소 부담이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네. 이제 두골을 허용한 용마중 수비수로서는 이제 필사적으로 막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번에 왼쪽 코너에서 코너킥 이어가는 포철 중학교. 용마중 수비 선수들로서는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래도 2대 0과 3대 0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겠죠. 네, 지금 전반전 약 5분가량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 아웃되면서 이번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포철중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용마중학교 수비가 초반에 2실점을 했지만 정비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수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포철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패싱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뭐 공간 침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뭐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역습에 들어가는 순간 포철중학교 수비의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김로만 길게 차는 볼. 박찬길 헤딩 경합하는 순간 파울 범하면서 용마중학교 프리킥 이어지겠습니다. 방금은 백종인 선수와 박찬길 선수의 헤딩 경합 상황이었는데요. 박찬길 선수가 상당히 뭐 잘 경합을 해줬습니다. 네, 유석현 프리킥으로 상대 골을 향해서 길게 올려줄 것 같은데요. 김 프리킥 헤딩 경합 다시 한번 이동욱 앞으로 위로 줘봤지만 수비가 또다시 공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유석현 왼쪽으로 연결 앞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자, 또 이 포철중의 패스옥을 볼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네,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 권기표가 몰고 나온 순간 용마중학교 파울로 포철중학교 프리킥 이어지겠습니다. 권기표 뒤로 연결. 포철중으로서는 황민재. 경기를 이대로 마무리시켜도 뭐 좋죠. 전반전 2대0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지 않습니까? 네, 전상호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다시 왼쪽으로 권기표 황민재에게 다시 한번 권기표. 뭐 어린 선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다가 경기를 안정적으로다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역 리그에서도 17승 1무 상당히 뭐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상당히 많은 경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니 만큼 좋고 노련한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실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차지한다면은 초중고 리그에서 패가 없이 우승을 하는 팀으로 아마 기록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예선 리그부터 단일 패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초중고 리그의 뭐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다른 권역에서 뭐 1위 팀들은 많이 있지만 패가 없는 팀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상당히 뭐 이번 시즌 지금까지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철중학교입니다. 유석현 선수 피케 올려준 볼. 하지만 김롱환 선수 나와서 공쳐냅니다. 여기 제공권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황희찬 역습 좋습니다. 돌파 좋아요. 돌파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황희찬 돌파에 들어간 순간 용마중학교 파울 선언 됐습니다. 같이 이제 경합해 주는 선수들이 손을 써서 잡았는데요. 네. 황희찬 선수에게 돌파를 허용한다면은 바로 골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네. 반칙들을 범하게 됐죠. 사실 이번에 그대로 돌파가 됐다면 거기 골키퍼와 1대1 마주볼 수 있는 상황이 연결될 뻔했기 때문에요. 수비 입장에서는 파울로서 위기 상황을 미리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저 정도 위치라면 박찬길 선수가 계속해서 슈팅을 했는데 수비벽에 걸렸거든요. 네. 이번엔 또 한번 직접적인 슈팅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박찬길 선수 왼발 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파워가 상당히 좋아요. 네. 왼발 슛! 하지만 다시 수비 벽 맞고 나온 볼! 이번에는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박찬길 선수의 공을 맞고도 수비벽에서 저 정도를 갈 정도면은 힘이 상당히 좋다는 거거든요. 네, 김재현 앞을 보고 길게 연결해 준 볼. 하지만 성민재의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성민재가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공 걷어냅니다. 이번에는 김재현 선수가 임기훈 선수를 바라보고 잘 연결을 해줬었는데요. 수비가 미리 예측을 하고 길목을 지키는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후반 중반부쯤 가서부터는 체력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경기를 하게 되는 팀들은 이제 체력적으로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이틀 연속으로 경기를 한다는 것이 중학교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 좋은 찬스 왼발 슛! 하지만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공 나가면서 네, 슈팅 나가는 순간 심판 휘슬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경북 포천중학교에서는 전반 4분 15번의 서정현 선수와 바로 뒤이어서 9번의 전상호 선수의 연속골로서 전반전을 2대0으로 리드한 채로 마쳤습니다. 포천중학교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전반전 결과를 얻었습니다. 포철중으로서는 상당히 뭐 골이 있는 시간에 터지면서 안정적으로 네.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공격 선수인 뭐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공격수 선수들은 더 골을 넣고 싶은 이런 네. 뭐 마음들이 보이거든요. 네. 뭐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수로서 당연한 거고 네. 뭐 이쁘게 보이는데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후반전에 더 이용해서 더 다량 득점을 노려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용마중 같은 경우로서는 지금 추가 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또 다른 전략으로서 아무래도 후반전을 대비할 것으로 보여지죠. 사실 뭐 이제 용마중학교 입장에서는 뭐 만회 골을 넣고서 후반전에는 동점을 노려보려고 하는 상황일 텐데요. 또 이 후반전에는 용마중학교와 포천중학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두 팀의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구 축구장입니다.